자, 강경화 장관이 5월, 지난 5월에, 이 K방역의, 강도가 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 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Privacy is a very important human right, but it is not an absolute right. And when you balance the privacy of the patients against the public's need to be protected from this risk, I think the answer is very clear.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굉장히 my answer is clear. 나의 답변은 명확하다. 사생활은 개인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남편의 이른바 지금 사생활 논란과 관련돼서는 송구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어쨌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고 미루다 간 것이라 귀국하라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답변과 지금 남편, 나의 가족의 논란에 대한 답변의 태도가 묘하게 대비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눈으로 볼때 부적절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행 자제 권고 내린 장관 가족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행위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는 대목도 오늘 눈에 띕니다. 김수경 박사님, 강 장관이 지난 5월에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는 My answer is clear. 사생활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남편의 사생활과 관련돼서는 내가 어떻게 할수 있지 아니냐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게 참 저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분들과 이제 의견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장관을 임명할 때 보통 가족들을 다 같이 부르잖아요. 이제 그거는 장관직은 본인이 수행을 하지만 어쨌든 장관의 가족으로서 뭐 치러야 될 희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가족들을 불러서 이렇게 같이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일병 교수가 그래도 아내가 이제 외교부 장관에 있고 본인이 이렇게 해외로 계속해서 나가고 그런 걸 블로그에도 올리고 심지어 이렇게 보도도 되는 상황이 되면 아내가 곤란할 것이다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외교부 장관에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좀한단몇 년만 좀 참으시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협조가 없었다는 게 되게 좀 안타깝고요. 의아하고요. 네, 그리고 또 강경화 장관의 입장도 매우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저렇게 끝까지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강경화 장관이 뭘 잘못한 게 이제 남편을 설득에 실패한 게뭐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 있는 건데, 남편이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면 어떻게 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강경화 장관은 자기가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또 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협조해달라, 우리 K방역에 협조해달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부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극단적으로는 전혀 이념을 달리 믿는 부부가 함께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가 되면 참 고마운 일이지만 협조가 안될 경우에 그 배우자를 막 비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까 이재명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이혜병 교수가 말한 것처럼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런 국민의 기본권이 유보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정부가 이번 계기로 같이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듭니다. 강 장관의 앞서 이제 인터뷰 내용과 관련돼서는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경우를 한정을 해서 강력하게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발언을 한 건데, 자, 남편의 논란과 관련된 이 답변에 대한 논란 계속될 것으로 아마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야당의 비판 내용 살펴보시죠. 여행 자제 권고하더니 장관 가족은 예외냐? 김은혜 대변인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죽어나갔는데 고관대작 가족은, 자, 일단 표현이 고관대작 가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행에 요트까지 챙기며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을 즐긴다. 그들만의 추석, 그들만의 천국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유니숙 의원은 정부가 만든 수칙은 모든 국민이 지키도록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 자, 유니숙 의원은 굉장히 좀 철학적인 문제를 던졌어요. 정부의 수칙, 특히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정부의 방법, 방침, 수칙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가 없어야 된다라는 철학적인 문제죠. 굳이 엄격히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힘 있는 분들의 이탈만 용인할 것이 아니라 수칙을 수정해 국민 전체에게도 알려달라. 따라서
요트 사러 미국 가는 게 괜찮으면 일반 국민들에게도 요트 사러 미국 가는 것까지는 괜찮다 라고 다 똑같이 얘기를 해달라. 유니스 고현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